이번 전장은 테이고입니다. 자, 준비된 세 번째 배치 만나보시죠. 오토바이 뒷자리 탔다가 날씬하죠. 아, 근데 크리시도 너무 오랫동안 할 수도 없겠고요. 첫 번째 네. 안전구역이 나왔습니다. 이거 구스타브가 뭐 총 하나 먹고 바로 차 타고 뛰어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잡으러 가요. 아, 서버 찾으러 갑니다. 네, 너 납치된 거야. 네. 여기 나 총 있는데? 나 총 있는데? 네, 두 손 들어 하면서. 아하! 보험사도 못 불러요. 페이즈 클랜은 가겠는데요. 아, 칼라 텔리비전 네. 은성. 네. 자, LZQ가 립을 잡아냈고요. 와, EXO 클랜이 이동 중에 또 사고를 당합니다. 자, 텐바가 슬슬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고 자, 있습니다. 티라톤 5가 건너편에 보고는 있지만 비어 있는 곳들을 반대편 다리에서 다 체크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아 여기서 이게 라이딩기의 말이었군요. 아 다시 볼 안 보면 서운했었던 그쵸? 장면이었습니다. 라이딩 DMR을 성공시키다니, 아 네. 대단합니다. 오, 근데 넘어왔어요. 이거는 아니, 저기 아니, 이걸 린슌 선수가 포탑이 왜 이렇게 세요? 둘 다 헤드 맞고서는 좀 꼬랑지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장이 터미널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소닉스 왔죠? 야, 지와이가 하나도 잡아냅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냥 포탑 세워두고 우리가 싸워볼게. 네. 이걸 실현시키는 팀인데요. 핫사와 또 네. 위험해요. 예.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티라톤 5 기세가 좋아서 사실 이건 템바를 좀 잡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좀 아쉽게 되었고요. 아,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도 약간의 차량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클 안에 네 명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다나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건물에 누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체크해 내고 나서 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사이즈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인사이트가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위치였는데 자. 결국 77을 잡네요. 그 위쪽 집에 박글튼 있거든요. 네, 박글튼 있어가지고 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야 엑소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큐비! 어허!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 킬포인트 먹고 한 칸만 들어가면 인서클이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거 디플러스 기아랑 싸움 났는데요. 느티나무 쟁탈전. 저쪽을 먹어야 위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산을 한 거거든요. 자 수류탄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투 사다도. 샤프샷은... 그리고 샤프샷 기절. 좋죠. 네. 자 밀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고지레. 네. 디플러스 기아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단차까지만 붙으면 얼굴 빼꼼할 수 있는 그 라인 자체는 디플러스 기아가 훨씬 좋거든요. 네. 성광탄을 다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긴 밀어내야 돼요. 네. 자 붙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뭐 다나와는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는 위치고요. 자 떠나가라 해놓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라이딩 샷. 어 대단하게! 자, 자 그리고 케르베로스의 박격포가 나왔고요. 자 이거 팔콘 올라올 수 있어요. EJ 야노. 자 비누다 살리면 3인 유진대요. 3킬 먹었습니다. 팔콘 옵니다. 팔콘 퍼치 때리러 와요. 자 MX와 실제 나와요. MX. 오 박격포 계속 떨어집니다. 로시티디 기절 상태. 자 이거 팔콘 MX랑 실젠 선수가 수류탄 던지러 올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이사키 추가 박격포가. 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V7이 왔어요. 자 장구 기절이고요. 미누다 체력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로 트레이드. 아 토시가 다 잡아요. 아, 이러면 D플러스 기아는 이번 매치도 마무리됩니다. 야 V7 펌핀이 냉정하네요. 오케이. 어, 페이즈 클랜과 다나와 티라톤 5 어? 소닉스 인서클입니다. 근데 저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집이 아니고 구덩이였거든요. 합격포! 그만! 타이루 그만! 자 후송 시켰나요? 우선 추가적인 탄이 날아올까봐 아직까지는 살리고 지수고이! 잘못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해설자태 입 다물라고 하는 캐스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에이. 의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이 공략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기절시킨 상태에서 자기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적으로 타이로는 다나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손! 외부가 싸는 거죠. 하지만! 시켰고요. 하지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나와. 기절. 자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타이루거든요. 네.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데이트레드 게이밍도 능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타이루 이거 양각이에요. 다나와 e스포츠 못 네. 때립니다. 이거 페이지 클랜이 한번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타이루 때리면서. 자, 아톰무 추가 기절! 슬레이트 타이루!
예, 페이지 클랜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땡큐, 땡큐. 아하, 그러게요. 네, 이제 그만. 타이로 탈락. 컴백 홈. 네. 자, 어센드도 끈질기게 붙이고. 자, 야, 구덩이 다시 한번 받았어요. 자, 다나와의 어떤 그 DMR 사격 자체가 굉장히 매섭다 보니까 데이트레이드 게임이 함부로 드림의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팔콘 근처로 글라즈가 지금 엎드려 있는데요. 아, 어센드 마무리됩니다. 아, 페이지 클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페이지 클랜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팀들의 싸움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페이지 클랜 입장에서는 맛있는 먹잇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입 못하고 서울! 네. 어딜 감히 우리 집을 넘봐 하면서 자,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장 데미지 받고 있고 엑소의 몬티의 수류탄에 지금 엑설트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네. 패트릭 호로드 탈락. 아, 패트릭 호로드 못 갈 것 예. 같아요. 아, 지금 하위권에 남아 있는 팀은 엑소 클랜과 팀 팔콘인데 팀 팔콘도 좀 전진이 쉽지 않습니다. 우바 맞습니다. 정리. 케르베로스에게 걸렸고 아직 글라드 선수도 남아 있어서요. 와! 야! 엑소와 로키. 자, 화킬 뺏기면 안 돼요, 이거. 자, 투척 무기 예측하고 던져주고. 아, 약간 길었습니다. 자, 블루존도 있나요? 화염병. 발이 뜨겁죠. 이노닉스 찍어버리기. 아하! 그리고 트레이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자, 좋아요. 네. 다나와 이번 매치에서도 5킬! 자, 다나와는 이번 매치 치킨까지도 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즈 클랜 vs 다나와 그리고 소닉스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엑소 클랜은 어려워 보이고 아, 소닉스가 엑설트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선수가 올라가 있는 이 능선인데 이게 페이즈 클랜이 지금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케르베로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닉스가 생각보다 북쪽에서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글튼쇼 시작되기 전에 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소닉스도 다나와를 밀지 못하면 북상하지 못하니까요. 트레이드 진짜 빠르네요, 아니, 소닉스. 아니, 실행지 오늘 진짜 너무 잘한대요. 야, 다나와의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노닉스도 이러면 차량 타고 넘어와야겠죠. 로켓 수류탄. 자, 페이지 클랜이 집단지에서 지금 케르베로스 저지한다고 이 싸움에 참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페이지 클랜이 치킨 구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야, 일단은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지만 피하기보다는 전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다나와입니다. 이제 페이지 클랜 이러면 8킬에 만약 치킨까지 가져가면 네. 진짜 70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페이지 클랜은 그냥 확정 지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류탄. 아, 히마스. 접이식 방패 접어버리기. 자, 다나와가 순위 점수까지 가져가면서 현재 7킬. 자, 투척 무기 던져주면서 타이콘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요. 킬포인트 먹을 수 있는 타이밍. 네. 구스타브도 점점 다가와요. 어휴, 차량하게! 킥스타터! 페이지 클랜도 지금 다 나왔죠? 아, 이거는... 아, 이노닉스 엎드려 있는 거 봤어요. 네, 페이지 클랜이 다 먹겠다는 욕심인데요, 이거. 팩스! 로키 기절이에요. 이러면 그냥 숨을 죽이고 있으면서 순위 포인트라도 한 점 더 먹을 수 있게끔 버텨주는 게 어떤가요? 킥스타트가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는데 수류탄 데미지 또 들어갔습니다. 자, 다나와는 기절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못 밀 것이다. 페이지 클랜 전원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킬포인트 다 먹으려고! 자, 이러면 진짜? 다나와는 순위 점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2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야, 페이지 클랜 12킬! 13킬! 이랬다! 자, 이러면 이노니스 선수 그냥 나가야죠. 장창 네.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외로워요. 이노니스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대일 승부사예요. 들어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다대일 스페셜리스트! 들어와! 근데 한 명씩! 이노니스! 거예요. 자, 들어오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하! 페이즈 클랜! 네, 오늘 두 번째 치킨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잡았습니다!